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2002년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나쁜 남자가 상영되면서 나쁜 남자 유행이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 캐릭터에 빠졌고 매력 있어 했고 사귀고 싶어 했죠.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면 대뜸 나쁜 남자요 이렇게 대답하던 여성분들이 생각납니다. 아니 어떻게 나쁜 남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람 심리를 보면 남자들도 그냥 착하기만 한 여자에게 덜 끌리지 않나요? 잡힐 듯 잡힐 듯안 잡히는 뭐 그런 여성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도전 정신을 줘서 그러나? 아마 나쁜 남자 유형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이런 비슷한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까칠한 남자나 차갑고 도도한 남자도 아니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결혼해서조차도 착한 남편이 싫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싫다는 것도 아니고, 꼴도 보기 싫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남편이 싫다는 아내의 사연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세상 요지경이죠. 착해서 싫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이 끌린다는 그 나쁜 남자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여성들이 정의를 내리는 나쁜 남자라 함은 능력 있고 잘생겼지만 성격이 나쁜 남자입니다.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 못하고 성질만 더러운 건 그냥 나쁜 놈이에요. 잘생기고 능력 있으니 여성들에게 매력적이겠죠. 또 이런 놈은 한 여성에게만 마음을 주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노릇이겠고요. 이러면서도 돈은 있으니까 여자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듬뿍듬뿍 사줍니다. 성격은 지랄 맞지만 외모도 받쳐주고 돈 많지.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 나쁜 남자가 하는 행동 중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모멸감 주는 말 막하기. 연락하지 않고 잠수타기. 아유,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이 아닌데. 반강제적으로 성추행하기. 갑자기 그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확 키스해버리고 뭐 이런 거 성추행 아니에요, 이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반강제적으로 성관계 맺기. 다 이런 놈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격이 좋네 나쁜 애를 떠나서 인간 쓰레기나 하는 짓인데 이런 류를 차가운 도시의 남자니 터프한 남자니 뭐 그런 환상이 여성분들에겐 있나 봅니다. 세상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거. 여기 나쁜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남편이 무작정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져서 걱정인 아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연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결혼 3년 차 30대 중반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 저는 공사 재직 중이고요. 자가 거주하고 월세 조금 나오는 상가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둘다 아이를 갖지 않고 직장 생활만 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제 고민은 말 그대로 남편이 그냥 너무 싫습니다. 숨소리도, 닿는 손도, 먹고 있는 모습도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40평형 집에 달랑 둘인데도 숨 막히고 답답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왜 싫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착하고 한결같이 저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고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살림에서도 불만이 없는데, 그냥 싫습니다. 연애도 3년 가까이 하고 결혼해서, 오랜 만남에서 오는 단순 권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혼 이후 거의 3년 가까이 이런 감정입니다. 잠자리도 그냥, 의무방어전으로 억지로 하거나 최대한 피합니다. 분명 연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한 결혼인데
그때의 감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다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서너 차례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이젠 그조차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남편이 출장 가거나 시댁에 가서 집에 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집에서도 저는 할 일이 있다며 제 방에 혼자 틀어박혀 영화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클리닉이나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교과서적인 답변들 뿐 딱히 와닿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쳐서 이혼 사유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밖에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친구들은 물론 가족과는 잘 지내는데 왜 남편에게만 정이 뚝뚝 떨어져서 대화조차도 하기 싫은 건지,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신지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교과서적인 답변들 뿐이어서 마음에 딱히 와닿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멍물기 쫙 빼고 이분께 조언을 해줘야겠어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뇌리에 스치는 것이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부부 사이의 겉모양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은 남편이 싫은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저 주변부만 뭉개서 얘기했을 뿐이라는 강한 추측이 드네요. 아무리 권태기를 걷고 있다고 해도 숨소리도 싫고 닿는 손도 싫고 밥 먹고 있는 모습도 너무 꼴보기가 싫다는 거. 이건 좀 지나친 반응이 아닐까요? 누가 봐도 과하거든요. 착하고 아내에게 항상 잘해주는 남편이라 했지만 분명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거나 배신감을 느낀 어떤 일이 둘 사이에 분명히 벌어졌을 거라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을 수가 없거든요. 아내분이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은 싫다, 밉다의 종들을 넘어서 아주 진저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연 들어보셨다시피 말이죠. 고민이 돼서 사연을 적었다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적질 않았어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남편이 싫은 감정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모른다지만 그 착한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쯤은 내비칠 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연에 말이죠. 이렇게 진솔한 듯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쏙 빼놓고 겉만 이야기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못 듣죠. 아마 그래서 전문가들도 딱히 해줄 얘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부모나 친구들이 이 사연을 듣는다면 해줄 수 있는 아주 1차적인 조언은 이런 걸 겁니다. 네가 배불러서 그래, 이 년아. 네가 돈도 안 벌어오고 속만 썩이는 놈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네가 정신 차리지. 복에 겨워서 아주 네가 아주 지랄이구나. 아주 지랄병이 났어요. 남편 직업을 보면 남편분의 성격도 보이잖아요. 연구원. 뭐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기보다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이것도 편견인가요? 하긴 뭐 제가 아는 선배 중에도 연구원이지만 사람 좋아하고 활발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차분한 성격이 때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남편 꼴보기조차 싫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내분의 이기심이 살짝 엿보이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원인을 남편이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면 옳다구나, 그것을 빌미로 이혼하고픈 거죠. 어라? 근데 남편이 바람도 안 피네. 이러니 씨. 이런 분에게 고민 해결은 간단하다고 봐요.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몸소리치기 싫다면 이혼하시면 되죠. 각자 헤어져도 독립해서 살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뭐 아이는 다행히 낳지도 않았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여성분은 어쩌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결혼 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영화 보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혼이 각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술 퍼마시고 아내 때리고 그런 케이스 아니면 저는 헤어지란 말은 잘안 하거든요. 어떡하든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혼이란 말이 휙 나와버리네요. 남편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지금 헤어지는 게두 사람을 위해서 좋을 듯 싶어요. 착한 사람 착하게 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